1945년에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난 남진은 가장에게서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포일보 발행인이자 도정사업을 크게 운영하던 김문옥이었습니다. 김문옥은 전라남도 세금납부 1위에 올라서는 거물이자 국회의원까지 지냈던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진의 집은 유명한 사람들이 자주 찾는 장소였습니다. 신익희 장면 선생님 등 호남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항상 남진의 집에 머물렀으며 김대중 또한 가끔 인사차 방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남진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가족들은 그에게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굳센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는 교육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식의 미래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남진의 교육을 위해 학교 담임선생님과 교무주임까지 가정교사로 들였지만 남진은 공부보다는 음악과 운동 등 예체능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음악은 그를 끊임없이 매료시키는 존재였습니다. 남진은 아버지처럼 사회 발전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인기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목포고를 졸업한 뒤 남진은 아버지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한양대 연극영화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연예인이 되는 것은 가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남진의 아버지도 연예인은 시끄러운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매우 반대했으며 엄한 집안은 자식이 연예인이 되면 호적에서도 제거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트로트 가수가 되는 꿈은 아니었지만 남진은 시간이 지나며 그의 꿈이 점점 확고해져 갔습니다. 남진은 배우보다는 배우를 꿈꾸었지만 가수보다는 배우로서의 성공을 바랐습니다. 그는 트로트보다는 팝송을 즐겨 부르고 듣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1학년 여름 방학 때 서울에 놀러온 목포 출신의 친구들과 함께 우이동에 위치한 나이트클럽에 가게 되면서 그의 운명은 갑작스럽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진은 큰 애교와 유쾌한 모습으로 무대에서 한 곡을 불렀는데 그 공연을 보게 된 밴드 마스터가 그를 눈여겨보고 전화번호를 받아갔습니다. 두 달 뒤 남진은 그 밴드 마스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그분의 소개로 당시 최고 작곡가인 한동훈과 인기 가수 남일회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남진에게 공부를 해보라는 제안을 하고 남진은 노래 연습을 위해 학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연습생이 된 것이었지만 남진은 대학 1학년 시절이라 이성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은 남진은 노래보다는 예쁜 여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학원에 등록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1년 반 동안 한동훈 음악학원에서 훈련을 받았고 결국 남진은 서울 플레이보이라는 스탠다드 팝곡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스탠다드 팝은 50년대 미군 밤무대에서 활동한 패티 김, 한명숙, 현미, 최희준 등의 가수들이 부르던 장르였습니다. 남진은 당시 팝송만 매일 듣다가 가요는 잘 몰랐지만 미군에서 노래하다가 가수가 된 최희준을 보고 노래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진은 최희준의 모창을 하다가 가수의 길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플레이보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최희준과 너무나 똑같았던 게 화근이었고 또한 남진은 녹음만 하면 가수가 되는 줄 알았지만 소속사도 없는 신인 가수를 밀어주는 곳은 없었기 때문에 음반업계 생리를 몰랐던 순수한 시절의 상처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야심만 있던 남진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며 목포로 낙하했다가 1년 후 한동훈 작곡가의 연락을 받고 계약금 5,000원에 오아시스 레코드사의 전속 가수로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한동안 무명 시절을 보내야 했던 남진은 노래로 잠꼬대를 할 정도로 입이 부르트도록 연습했는데 결국 다시 음반을 출입하게 되었지만 솔로 음반은 아니었고 남진을 포함한 신인 가수 4명이 각각 3곡씩 불러서 총 12곡의 노래가 들어간 한 개의 종합 음반을 만드는 형식이었습니다. 남진은 그 3곡 중 마음에 들었던 곡인 견해 연번지라는 곡이 있었는데 음반이 발매되자 연애 연번지에 대한 반응은 서울 플레이보이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 노래가 대중들에게 알려지며 서서히 히트의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무렵 난데없이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 노래가 금지곡 처분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곡 제목에 들어간 영어 단어가 신체에 특정 부위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퇴폐로 판정을 받았는데 외색 퇴폐 금지곡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남진은 갑작스런 소식에 무서움을 느끼며 결국 활동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진의 아버지는 당시 4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정도였기 때문에 아들이 학교에만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가수 활동을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병원에 계시다가 텔레비전에 아들이 나오는 것을 우연히 보고 크게 놀라서 즉시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아버지는 남진에게 네끼놈이 세상에 하고 많은 직업 중에 할 게 없어서 풍각쟁이를 하려고 하냐며 목포로 내려가서 자신의 공장에 취직시키겠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당시에는 배우 김승호가 최고로 인기 있었는데 아버지는 남진에게 세상에 김승호가 몇 명이냐, 김승호는 단 한 명이야, 그런데 너가 김승호가 될 수 있겠느냐 고 혼났습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대학에서 공부만 하는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들은 기회를 엿보아 아버지가 병약한 상태에서도 데뷔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 남진은 한 번 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으로 인해 이기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떠나시면서도 어머니께 아들이 풍각쟁이를 하면 집안에 소득이 들어올 것이니 잘 지켜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실패로 인해 아픔과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을 지우기 어려웠던 남진은 이후 괴로움에 휩싸여 매번 소주를 두 병씩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기 일쑤였습니다. 아들이 매일 그렇게 지내니까 어머니는 연애 0번지와 함께 수록된 곡 중 골려보내가 왔나가 좋다며 아들에게 재기를 권했습니다. 상심해 있던 남진에게 어머님은 지나 나는 팟 나온 것 중에서 그 트로트 노래가 좋더라기 노래 한번 해봐 하시며 용돈을 주고 가시게 됩니다. 그 노래는 전날 과음한 탓에 노래를 못하게 된 가수 김영광을 대신해 트로트로 녹음한 노래였는데요. 그런데 신이 그를 도운 것일까요? 예상치 않은 곳에서 행운이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그 노래가 인기몰이라더니 결국 우리나라 전체에서 최고 히트곡으로 대박까지 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진은 당시 우연히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자신의 노래를 따라 부를 정도로 그야말로 자고 일어나니 스타가 된 것이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졸려고 내가 왔나도 금지곡이 됐지만 한 차례 히트 이후 금지곡 지정은 남진을 더욱 성공과도 헤오르게 했습니다. 방송에서 들을 수 없으니 레코드판은 날개도 친 듯이 팔렸고 남진을 찾는 행사장은 셀 수가 없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트로트 가수로서 남진은 우연과 실패와 성공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울려고 내가 왔나지 이후 그는 가슴 아프게 웃음마음이 고와야지 등 히트곡을 연이어 만들어냈고 발표하는 곡마다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탄탄대로를 달리게 되는데요. 저는 남진이라는 가수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결국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처음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남진은 그 차의 사진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기 위해 항상 가지고 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성공을 못 보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생각에 남진은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진의 인생에는 병역 문제라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해병대에 입대한 남진은 베트남에서 많은 위험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포탄과 총격으로부터 목숨을 건진 남진은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진이 복무하던 해병대에는 선배 가수인 진송남도 있었습니다. 진송남은 남진의 후임이지만 군대에서는 가수로서의 선배였습니다. 그 당시 군대에서는 경쟁과 빠따질이 많았는데 진송남은 남진 때문에 허리가 아픈 척을 하며 엄살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만큼 남진에 대한 애정과 보살핌을 보여준 것이죠. 남진의 이야기는 진정한 인생 드라마 같습니다. 그의 노력과 투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는 남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열정과 극복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도 만납시다.